상쾌한 아침이네요. 오늘은 저희가 가우디가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설계를 할 때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몬세라트 산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전 8시 반 정도 됐고 9시 기차를 타고 가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지금 출근 시간이라서 그런지 저희 숙소 근처 거리가 분주합니다. 워낙 스페인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도 느긋하게 다닐 줄 알았는데 발걸음이 빠르다.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하철을 타고 에스파냐 광장까지 갈 예정입니다. 9시 36분에 출발하는 그런 기차인데 저희는 시간에 맞춰 잘 도착했습니다. 편안하게 한 시간 동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런 곳에 수도원을 지은 거야. 루미가 항상 말하는 대자야. 몬세라트 산을 케이블카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내리는 한정거장 차원에서 내렸습니다. 이런 데서 캠핑하고 있잖아. 계곡에서. 그러세요. 저희는 여기서 크레멜라라고 하는 프리플라를 타고 성당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은 10시 45분입니다. 난 프리플라라고 해가지고 되게 소형 작은 열차인 줄 알았는데 그냥 기차랑 기차 20분 정도 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와, 대단하다. 와, 너무 좋다. 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와, 첫인상이 어떠세요? 도착하니까? 아, 너무 장엄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와. 자연이 일단 너무 압도적으로 장엄해. 우리나라에는 없는 자연인데 그 돌산의 모습이 사람 같기도 하고 역시 가우디가 사그라다를 지을 때 영감을 받았다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뾰족뾰족한 이 돌산들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모습? 그래서 바로 알 것 같네, 그 영감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여기 몬세라토를 그대로 거기 바르셀로나에다가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형상화해서. 근데 산세가 되게 험해, 그치? 예전에 이런 푸니쿨라나 케이블카 없을 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왔을지. 진짜 순례길이었겠다, 순례길. 순례길이지. 험난한. 오늘 우리가 볼 곳이 일단 이 바실리카, 성당. 그리고 이곳이 신성한 장소가 된 것이 바로 이 검은 마리아상이 발견됐기 때문이거든, 동굴에서. 그리고 에스콜라니아라는 이 소년 합창단, 변성기 이전의 남자아이들이 성가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소년 성가대 합창단이라고 하거든. 이 공연을 오늘 우리가 볼 거야. 자, 예약은 1시에 되어 있는데 아직 11시 20분이니까 한 12시까지 여기 근처를 돌아보면서 샌드위치를 좀 먹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럼 하나 먹어볼까? 그래? 도시락을 못 사왔으면 여기서 사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 돌려달라고 했는데 20센트 내고 돌려야 되네요. Thank you. 약지도 맛있어. 맛있는데? 괜찮지? 파에야의 면 버전이라고 할까? 멋있다. 야, 어떻게 이런 데다 이런 건물을 지을 생각을 다 했을까? 간단한 샌드위치하고 과일을 먹었는데 장소가 좋으니까 음식 맛도 좋네요. 자, 이제 성당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견했다. 나왔습니다. 용에게서 공주를 구한 기사가 있다고 했지? 그 사람이야. 카탈루냐의 수호 성인. 와, 종소리가 들리네요. 이제 12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몬세라토는 검은 마리아상과 소년 합창단 공연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쾌적하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성당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기암괴석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 몬세라토 성당 앞 광장이 장관이네. 그치. 너무 예쁘다. 쭉 뭐 성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실컷 구경하고 난 다음에 지겨워지면 들어가야 돼. 압도당한다, 그치? 저 산세는 정말 뭐라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느껴져, 영험함. 검은 마리아상 염자 바로 갔다니. 설레이네요. 저도요. 기분이 좋습니다. 옛날 카톨릭의 신성함. 이렇게 신성함을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좁은 문을 계속 통해 들어갑니다. 그치? 저쪽 편에는 바실리카가 있고, 어떤 소원 빌 거야? 비밀이야. 말해주면 안 되니? 에스콜라 소년 합창단에 들어가고 싶었던 소년이 있었는데 병에 걸려가지고 단 하루만 명예 단위로 시켜준 소년이 있대. 손을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마리아상의 기적으로 흑사병이 치유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소원을 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스러운 저희가 다음으로 소년 합창단을 보러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됐나 보다.
들으니까 진짜 성스러운 느낌이 들었어. 너무 아름다웠어. 이제 검은 성모상이 발견됐던 산타코바 동굴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와, 케이블카. 오, 되게 클래식하다. 근데 되게 빨리 내려가는데? 와, 저희는 산악열차를 타보고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케이블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케이블카로 왔으면 되게 빨리 내려갔겠구나. 뭔가 되게 무섭네. 좀 무섭긴 하다. 저기 밑에 길 봐. 아, 그럼 저까지 내려가서 걸어가는 거구나. 뭐 일단 내려왔으니 계속 걸어가 봅시다. 이름이 또래 어린이도 이렇게 험난한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힘내라 루미야. 파이팅. 와, 이제 푸니쿨라로 내려올 수 있는 곳까지 왔는데, 보통 한국 같으면 여기 근처에 약수터 하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약수터? 여기 진짜 약수터 있다. 말만 하면 싫은데는 이곳. 이야, 역시 몬테라토. 물도 안 나와, 이거. 그냥 물 마시는 척 하는 거지. 재미있어. 여기가 푸니쿨라로 내려올 수 있는, 탑승장입니다. 저녁 5시 반까지 운행을 하네요. 한번 해봐. 저 산에 올라왔으니까 야호 한번 해야지. 시작. 야호! 야호 맞나?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엄마, 요즘엔 무야호야. 무야호. 무야호! 무야호는 뭐야? 무야호가 뭐야? 무야호. 아니 그거 있어. 아니 그 유명한 거 있어. 그러게. 이거. 와, 저기까지 가야 되나 봐. 그러네. 와. 이게 우리의 인생이지, 그지? 우리 인생과 닮아 있어. 인생이란 이런 것. 십자가를 짊어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 인생에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지만 오르막이 많네. 이번 생엔 오르막이 많아. 쉽지 않네. 와, 저희는 여기가 그냥 산책길인 줄 알고 왔는데 설레길이네요. 아, 꽤 숨이 차고 고됩니다. 다 왔다 앞에. 드디어 산타코바 동굴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동굴 자리에다가 예배당을 지어서 안에 또 검은 성모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모조품이고 진품은 아까 우리가 봤던 바실리카 안에 있습니다. 가보실까요? 아, 더워.
물 마셨어? 응. 물 좀 줄까? 어. 성수를 떴는데. 네, 그래. 아. 와. 성스럽긴 정말 엄청 성스럽네. 그 이유가 이런 깊은 첩첩산 중에 되게 오기가 힘들잖아. 액세스가 힘든 곳에 고생고생해서 와서 딱 이렇게 너무 화려한 그리고 정교한 이런 성소를 딱 보면 사람이 힘듦 때문에 그 뭐라고 할까 위대한 것에 대한 막 동경하고 놀람 같은 게 배가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이 격양되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는 이렇게 힘든 길을 와서 딱 보면은 성모 마리아가 너무 성스러워 보였을 것 같아. 성지순례를 성공하셨습니다. 성지순례를 성공했네. 자 이제 돌아갑시다. 아, 잘 왔네. 뭔가 이렇게 좋은 곳을 보고 또 이게 추억으로 남는다고 생각하니까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 인생이 바뀔 만한 경험이었나요? 인생이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거든요. 갈 때는 푸니쿨라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서. 산타코바 동굴 상당히 험준하네요. Hello. Can I buy the ticket to adults and one kid? Two adults, one kid, up and down? Yes. 와 진짜 이거 비싸구나. 그래서 타고 되겠네. 왔어야 되는데. 왜? 비싸서. 깜짝 놀랐어. 얼마예요? 40유로. 40유로 왕복에?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이게. 와, 엄청 덥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지금. 와. 저희가 힘듭니다.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주식도 올라가라. 집값도 올라가고 올라가라. 경제야. 올라가라. 경제야 부흥하라. 올라가면 우리 덕분에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스페인 바르셀로나 몬세라토에서 에센티아 가족이 이렇게 기원 드립니다. 올라라. 자연이라는 한계를 초월해서 대자연. 아우 걷는 속도로. 진짜 예쁘다. 지금 저희 맞은편에 내려오는 푸니쿨라가 있는데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꼭 부딪힐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겠죠. 여기서 이렇게 몇 번 타나? 스키도. 괜찮다. 해발 910m. 아, 올라오니까 이런 모습이네요. 이거 얻었으나 그래도. 뭐야, 다 알고 있었는데, 엄마가? 알고 있었지. 문 닫았어? 여기 봐봐. 일단 우리 사과를 하나 먹고 가면 어때? 그래. 사과 먹자.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뭐라도 당 충전을 좀 해야 돼. 조금 많이 먹었네. 맛있을 것 같지? 말을 했구나, 신혜. 꼭대기 막달레나까지는 1시간 반. 여기서 또 1시간 반을 걸어가야 돼? 이제 어차피 이것만 보면 우리 내려가면은 집에 돌아가는 거니까. 나 힘들단 말이야. 나 이미 나 체력 완전히 다 떨어졌어. 그냥 여기 있다가 내려가자. 그냥 여기 있다가 내려가자. 이거 싫어? 가서 보고 와야 되는데.
그런 이미, 게 몰라. 이미 난 체력이 다 떨어졌어. 체력 소지. 힘든 거는 좀 인정을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면 그러면 자 이렇게 해. 십자가는 그 왕복이 1시간이라 했잖아. 너 머니까 포기하고 여기 산 조안 15분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거기라도 갔다 오자. 그럼 왕복 30분이잖아. 40유로 주고 올라왔는데 거기는 갔다 와야죠. 언제 생각해요? 이것도 먹었는데요. 어? 이르면 좀 갔다 와봐. 이르면 좀 갔다 와봐. 아니, 나도 수고했단 말이야. 아니, 맨날 단련을 왜 해? 어? 이 팔뚝하고 이 허벅지 이거는 왜 단련을 하는 거야 대체? 올라가지도 않고? 왜 이래? 미나. 엄마 혼자 좀 갔다 와봐. 우리는 체력 좀 세우고 있을게. 엄마 혼자 갔다 와봐. 카메라는 고프로를 갖다. 가족들. 아, 형 강아지 사서 갔다 와. 고프로를 줄 테니까 가서 쓰고 오세요. 우리는 도저히 안 되겠어. 유루미하고 나하고 남을 테니까 구독자랑 다녀오세요. 구독자와 함께 다녀오라고? 자기들 안 가고 구독자와 함께 다녀오라고? 가족은 소용 없어. 구독자가 내 가족이야. SNT야 채널의 가족 여러분들과 성지순례를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갔다 와, 갔다 와. 우리는 이제 오늘 체력은 소진을 했어. 입만 살았어. 우리 아들 입만 살았어. 지금 태국 구독자가 많은데 불교인데 90%가 불교인데 성지순례 같이 가. 구독자 다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야? 얼마 없는 구독자 다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야? 산타 막달레나라고 적혀있는 곳이 바로 여기에 가장 정상이라고 해. 지금 편도가 30분이 걸리거든 여기서. 그래서 갔다 오면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멀고 우리는 이제 힘이 드니까 한번 산트 조안까지 한번 가보자.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반 정도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려고 하는데 힘내서 충분히 전망은 갈게. 아름답다. 여기도 내가 신발 나이키만 신었더라도 갔다 올 건데 금방. 왜 나이키 안 갖고 왔나 이번에? 네? 아 신발 샌들 하나만 가져왔지. 여기 가까운데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곳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로. 거기서 내가 십자가를 만들게. 몸으로 알았다. 표현할게 이렇게 십자가. 자,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다시금.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항상 마음이 바뀝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게 인생인 거죠. 와... 저게 산조안? 산조안인 것 같아. 저 돌로 어디? 지어놓은 거 있지. 응. 그래서 15분 걸었을 때 첫 번째 코스는 저기까지 갔다가 오는 거지. 멀다, 저기 15분. 저기까지 가려고 그랬어? 아, 진짜. 운동선수 같이 생겨가지고는. 꽤 멀어 보이네요, 여기서. 아, 저렇게 뭔데를 가져온 거냐? 멋지지 않아, 누냐? 와, 비현실적이다. 여기는 진짜 꼭 한번 와봐야겠다. 너무 아름다워. 누냐, 장난 아니지 않아? 장난 아니네. 광활하다, 광활해. 아 시원하다 진짜. 여기에 있는 이 기암 개석들이 막 이렇게 표정이 있는 요정들이 막 모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어 그러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내 눈에는 중간에 큰 저 기암석이 핑크처럼 보이고 그 오른쪽에는 맞춰봐 뭐게? 젊은 핑크스 핑크처럼 보이고 그럼 얘는 스누피 아니야? 얘는 스누피인데 스누피로 보인다. 펭귄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람 얼굴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되게 캐릭터야, 캐릭터.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구만, 여보. 나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묵은 변비가 확 내려가는 것 같네. 저기 저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들도 있겠지? 막 암벽 등반으로 가는 위에? 저희가 그 막대기 위에 갑시다 이제. 볼 만큼 봤네요. 난 모자라. 나 모자라다고.
봐도 봐도 부족해. 우리 여기 살아요, 여보. 아?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하면서. 나는 자연인이다.